사우파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우파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교육법인 사우파도 있고, 그리고 표준은행 사우파.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먼저 표준은행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표준은행은 우리가 한번 코딩을 했습니다. 8, 9월 달에 한번 했는데,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동작하게끔 코딩할 거예요. 코딩을 한 다음에 이것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라우드 플랫폼 플랫폼이죠. 하고 그리고 아마존에도 아마 올리고 싶습니다. 해서 두 군데다가 같이 올리든가 아니면 헤로쿠까지 해서 안전하게 여러 군데 올리 탑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표준은행도 그렇게 하고, 뭐 교육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시기는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시기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2021년이죠.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고 대략 2월에서 3월경 정도에서 오픈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때쯤이면은 표준은행 그 베타 서비스.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상용 서비스는 아니에요. 상용 서비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국가에서 규정한 금융업에 관련된 뭐 규정과 절차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은행 서비스 한다는 것은 베타 서비스 한다는 것이고, 베타 서비스는 제한된 인원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누구한테 제공하느냐 하니까 오픈에시 캠퍼스의 유저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기간 베타 서비스를 뭐 적어도 한 2년 정도, 2년 정도는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안정성이죠. 안정성을 시큐리티 특히 확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법적 절차, 한국법에 맞는 법적 리걸 프로세스라고 그럴까요? 프로세스도 만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화. 실제 사업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뭐 제일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은행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를 구현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이게 뭐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있는 은행들을 대체할 만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이미 했어요. 지난 8월달, 9월달 두 달간에 걸쳐서 갭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이번에 더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잘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에는 이전 8, 9월달에 우리 만들었던 표준은행에다가 이전 표준은행이죠. 이전 결과물입니다. 이전 결과물 킷이 올라와 있는 데다가 다시 이번에 킷 아키텍처 들어가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러스트 모듈도 좀 들어가고, 고랭 모듈 들어가고, 그리고 파이썬 머신러닝 모듈까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몽땅 다 넣어서 2, 3월 달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일단 안정화되면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런 모듈들을 추가해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기로는 아마 넣더라도 2021년 말까지는 제법 완전한 시스템, 완전한 시스템, 버전 1.0이겠죠? 버전 1.0까지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표준은행 관련이에요. 표준은행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죠. 세상에는 모든 은행을 다 대체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데, 뭐 이게 뭐 성공한다면 좋은 거고, 뭐 성공하든 안 하든 간에 표준은행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표준은행 속에는 표준화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 과연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 표준화폐, 위안화의 전자화폐죠. 그것과 우리가 만드는 표준화폐 중에 어떤 게더 나은 시스템인지 비교 가능한 수준까지 우리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재밌겠죠? 누가 더 좋은 걸 만드는지 한번 보죠. 자, 두 번째는 오픈에시 캠퍼스의 사업화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는 이미 커리큘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게 오픈에시 캠퍼스의 컨텐츠들이에요. 근데 컨텐츠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능형 교수 시스템, ITS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지능형 교수 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요. 지능형 교수 시스템은 주로 머신러닝 모듈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구성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2, 3월경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혹은 3월 이 정도 경. 2월, 3월 경. 넣더라도 4월 이전에, 4월이면 고사리 캐러 가야 되니까 고사리 캐러 가기 전에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오픈에이지 캠퍼스는 콘텐츠와 그리고 ITS인데 여기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모든 과정, 예를 들어서 표준은행 은행 등의 코딩 과정을 추가해요. 콘텐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어떤 콘텐츠라 그러면은 뭐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다음에 코딩도 있고 등등등등 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요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콘텐츠들 있고 두 번째는 ITS 지능형 교수 시스템은 우리가 이번에 코딩하는 겁니다. 코딩해서 이게 전자여건 그러니까 표준여건의 익스텐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표준여건의 익스텐션 익스텐션 교육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이 SION인가요? TION인가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육 익스텐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표준은행은 금융 익스텐션입니다. 얘는 마찬가지 둘 다 금융 익스텐션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픈에이지 캠퍼스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단은 한국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거예요. 한국의 학습자 학생 수가 500만 학생이에요. 학생 중에서 10%를 모집해서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유저로 학습자로 유치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엄청 저렴하게 할 겁니다. 한 달에 1,000원이에요. 한 달에 1,000원 월 수강료 1,000원 1,000원 매우 매우 착한 가격이죠. 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표를 달성한다면 10%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은 500만 명의 10% 50만 명이죠. 50만 명이 월 1,000원이니까 월 5억 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네요. 5억 원 월 수입이에요. 순익이 아니라 수익이고 5억 원 월 수입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 확보된 것으로 해서 우리 개발자 그러니까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개발자뿐만 아니라 표준은행의 개발자도 그렇고 그리고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다국어 버전 그러니까 198개국에 우리 이걸 세계 198개국이잖아요. 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국어 버전을 제공해야 되겠죠. 자막이에요. 한마디로 캡션 작업도 진행을 하고 기타 각종 활동하는데 충분한 돈이라고 저는 봐요.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화 목표이고 요것을 빠르면 내년 3, 4월 정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커리큘럼만 보더라도 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국내외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이 정도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진 없지 싶은데 뭐 코세라라든가 뭐 유데스티라든가 이런 대형 온라인 어떤 거 뭐라고 해나 인터넷 강의 업체 있죠. 코세라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강의 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두고 뛰어나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뛰어난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러한 코세라라든가 이런 업체에서는 이런 기능 ITS 기능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능형 교수 시스템 물론 코세라 같은 경우 이걸 쓰고 있어요. 코세라에서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 겁니다. 훨씬 더 잘 만들 거예요. 내년 아마 3월 말까지는 넣을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다시 팀을 짤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어디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아마 최초일 거로 그렇게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그리고 표준은행 등의 코딩 과정 역시도 다른 어떤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가 없죠.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코딩하는 과정을 그대로 강의 녹화로 만들어서 녹화를 떠서 강의 학습 컨텐츠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한 달에 1,000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매우 매우
경쟁력 있는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의 500만 학생들을 다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10%인데 뭐 10%가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 커리큘럼에 들어서 보시면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논리학도 있어요. 굳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어 수학만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를 구성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어는 이미 녹화를 다 만들었습니다. 영어 강좌는 다 만들어뒀어요. 혹시 영어에 자신 없다는 분들은 여기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중급 1년차, 2년차 등의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강좌뿐만 아니라 수학 강좌도 이번에 구성을 합니다. 수학 강좌인데 재밌는 것은 수학 강좌가 한국식 수학이 아니라 한국의 그러니까 초중고 및 대학 수학과는 다른 수학을 합니다. 수학의 커리큘럼이 많이 달라요. 그냥 다른 수학인데 어떤 수학이냐니까 미국 수학이에요. 미국은 2 더하기 2가 3이 되느냐, 한국과 달리 2 더하기 2가 3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수학은 2 더하기 2가 왜 4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2 더하기 2가 4가 된다는 걸 설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 x equal x, 자, 수학 시간입니다. x equal 2 더하기 2 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x는 뭐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다 x는 4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그런데 거꾸로 x는 4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x는 뭐냐 라고 물었을 때 x는 2 더하기 2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는지 그걸 설명을 제대로 하는 데가 한국 수학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수학 교재에서는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미국 수학 교재를 이용해서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강의 녹화를 다 만들어뒀습니다. 여기에 다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또 내년 초에 나머지 중 2, 3, 고등학교 1, 2, 3, 대학까지 수학 강좌 미적분, 뭐 위상 수학이라든가 선형 대수라든가 등등 다 강의 녹화를 떠놓을 거예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수학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뭐 먼저 한 10% 정도의 학생들 인구의 10% 정도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훨씬 더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업화입니다. 내년이죠. 2021년입니다. 2021년 사업화 계획입니다. 사업화 계획. 두 가지 교육법인과 표준은행. 두 가지입니다. 근데 표준은행은 당장 돈은 안 될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느냐니까 표준은행 자체는 우리 이 오픈에시 캠퍼스 내부용 오픈에시 캠퍼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월 1,000원씩의 이 수업료라고 해야 되나 수강료를 납부하는 용도로 일단 표준은행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코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베타 기간을 이용을 해서 베타 기간 한 충분한 기간 2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 동안에 시스템 성능을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정한 법적 절차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한국법에 맞춰서 합법적인 금융기관 설립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준은행 그 자체는 수입을 당장은 창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당장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해야 돼요. 내년 3, 4월에 이걸 진행을 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여러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커리큘럼에 올라가 있는 요 코스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도구를 쓰는 게 엘릭스 쓰고 있고 피닉스 라이브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러스트 들어가고 고 랭귀지도 쓰고 그리고 파이썬 머신러닝도 하고 그다음에 Git 아키텍처도 다루어요. 꼭 필요합니다. 아키텍처를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이 정도 있나요? 그 외에도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데이터베이스가 있군요.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 하고 액토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죠. 사실은 액토의 밑에 깔려있는 게 PostgreSQL입니다. 그리고 DB 분야이죠. 그리고 시큐리티 부분 컴퓨터 시큐리티 분야 있고 그리고 웹 UI 있죠. 그죠?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기술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분야를 완전히 숙달하시면은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참여들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바로 그 성과물이 바로 나올 거라는, 몇달 만에 바로 성과물이 나올 건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우리가 목표한 바에 달성한다면, 그렇다면 굉장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보상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셈 치고, 제가 정해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 적어도 하나 이상은 국내 탑 클래스,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실력을 기르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개발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